지금 현재까지 지름이 10cm 이상인 우리 인공 우주 물체의 개수는 한 2만 3천여 개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1cm부터 10cm 사이에 있는 보다 작은 우주 물체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만 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1cm보다 작은 굉장히 뭐 부스러기 같은 먼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나하나 세어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억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당연히 지표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주 쓰레기들이 사실은 지구에 가까이 고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할 당시의 속도라고 하는 게 초속 약한 8km 가까이 올라갑니다. 초속 1초에 8km를 지나가는 속도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권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마찰열이 수천도, 뭐한 3천도, 4천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공위성의 부품이라든지 부스러기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재질이 불에 굉장히 강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인공위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인공위성 전체 중량의 작게는 한10% 정도, 많게는 한40% 정도의 찌꺼기가 지구에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워낙 지구 표면적이 넓은 데 반해서 그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까지 맞는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측의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주 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대부분이 불타 없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불타지 않은 쪼가리들이 이제 지구 공기층을 이렇게 지나 가지고 지상에 낙하를 하게 되는데, 낙하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찰이 크겠죠. 그래서 지상에 떨어질 때는 그 부스러기의 질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시속 한 3, 40km 정도,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들죠. 팔랑팔랑하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종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게 되면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는데 그 퍼지는 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종이 부스러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던지는데 갑자기 바람이 쑥 분다 그러면은 경로가 확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우주 쓰레기가 지상에 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예측을 할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시간에 마이너스 2시간 전에 예측을 한 오차의 범위가 수천 킬로미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알 수가 있죠. 지구 표면적의 약한70% 이상이 바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넓은 뭐 이렇게 사막이라든지 황무지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뉴욕처럼 굉장히 인구가 좁은 단위에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표면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영역에 작은 파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맞고 특히나 내 머리 위에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1조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천둥번개를 두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